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모기 퇴치기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품은 보면은 이쪽 위쪽은 좀 뚫려 있고, 네, 안쪽에는 뭔가 펜 같은 게 들어 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망이 돼 있는데,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USB 전원을 이용하고요. 예, 안쪽에 보면 이제 피치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피치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모기가 유인돼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안쪽에는 펜이 강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모기가 오다가 이렇게 쑥 빨려 들어가서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망이 있는데 여기 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망이 처음에 이게 볼트 같은 게 껴져 있어서 이게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볼트는 빼고 쓰면 되고요. 이걸 눌러보면은 이게 튀어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중 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기가 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불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고, 모기가 이제 탈출하기 힘든 풍속으로 바람 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말라서 죽는 거죠, 결국은. 이쪽에 망은 이쪽으로 구멍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밀려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나중에 모기가 가득 차면은 이걸 분리하면은 이쪽으로 빠지고 이거는 이제 물로 씻어서 청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끼우고 쓰면 되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팬이 동작합니다. 네, 구조는 간단해요. 네, 동작하면 이제 팬이 돌고, 끄면 이제 멈추고 하는 형태인데, 근데 이게 조금 특별한 게 조금 하나 더 추가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일단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이제 전원선을 연결하고요. 이게 USB 전원 이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캠핑 나갔거나, 아니면 뭐 야외 나가 있을 때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도 켤 수가 있거든요.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그 다음 위에 보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식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동작합니다. 지금 펜이 동작하죠. 소음은 약간 있는데, 대신에 이제 모기약을 쓰면은 그 모기 향에 그 살충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안 좋죠. 모기도 죽이지만 사람한테도 안 좋은데, 이거는 그런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냥 빛으로 유인해서 모기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해서 죽이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기체가 나온다거나 몸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 형태이고요.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어두운 데서 보면 이게 빛이 더잘 보여요. 그래서 모기들이 이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 LED 형광등, 형광등 형태로 되는데 LED로 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일반 형광등보다 LED 빛을 모기가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좀 약간 푸르스름하게 들어오는데 이 빛을 모기가 꽤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기가 좋아하는 빛을 보이도록 하고 모기가 이제 이쪽으로 날아오도록 유인을 하는 거죠. 밤에 잠들 때 모기장을 펴고 자고 하더라도 모기가 계속 공격해 오고 모기 물리면 그날 하루 막그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사용하면은 아주 쉽게 모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아주 낮아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보면 5.17V에 뭐 0.3A 정도 들어가는데 대략 한 1.5W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산상으로는 집에 쓰시는 공유기보다 전기를 더 적게 먹어요. 보통 공유기가 한 3W 정도 먹는데 그거 더 적게 먹기 때문에 뭐 계속 켜놔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게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원 한번 끄고요. 처음에 켤때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게 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켜거나 아니면 끌때 그렇게 끄는 건데 제가 한번 위에 빛을 한번 가려볼게요. 그럼 동작을 하죠. 네. 이게 위에 보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인데 만약에 낮이라면 동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눌러서 켰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켤때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게 되면은 지금 안 켜지죠. 지금 낮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를 살짝 가리면은 밤이다 하고 가려주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밤인 줄 알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낮이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모드로 해두면
뭐 계속 놔두더라도 예를 들어 USB 충전기에 연결시켜서 두면은 낮에는 꺼져 있고 밤에는 동작해서 모기를 계속 유인하는 거죠. 낮에는 켜서 모기를 잡을 확률이 좀 적습니다. 왜냐면은 모기 양보다 낮은 게 주변에 광량이 되게 밝은데 여기 빛이 켜졌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끄는 게 낫고요. 밤에는 켜두면은 캄캄한 밤에 여기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기들 유인돼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 선물 드리려고 집에 시골집에 모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 보내드리고 이제 실제로 모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도 포스팅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많이 잡히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참고로 이거 구매할 때 가격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2만 원 정도 되고요.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펜도 좀큰게 들어갔고 해서 수명도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에 정보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